이상민, 이혜영 결혼, 이혼 이유. 1995년 룰라로 잘 나가던 이상민은 현진영화사 이순열 사장의 소개로 이혜영을 만나게 됐는데 첫 만남부터 끌렸다고 합니다. 반면 1971년생으로 이상민보다 나이가 2살 많았던 이혜영은 이상민을 처음 만났을 때 별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었던 룰라의 리더였던 이상민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게 자존심이 허락치 않았다고 하네요. 게다가 주변 연예계 친구들이 이상민이 바람둥이 같다고 사귀지 말라고 했었다고. 그러던 중 이상민 폭행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1995년 11월 한 나이트클럽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들이 이혜영과 친구들을 희롱했다고 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이상민이 화를 참지 못하고 우통을 벗어던지고는 그 남자들과 싸움을 시작했는데 이혜영은 그냥 옆에서 남일 보듯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행여라도 싸움에 관여했다가는 스캔들이 터질 수도 있었기 때문. 이혜영, 우리 집안에서는 적어도 고졸 학력은 면해야 휴재를 허락해준다고 했어요. 그러자 상민씨가 그토록 바쁜 연예계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공부를 하더니 서울예대에 합격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혜영은 이상민의 진심에 감동을 받아 휴재를 시작하게 됐고요. 8년의 긴 연애기간 끝에 2004년 6월 이상민, 이혜영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주례는 이순재 선생님이 해주셨네요. 이혜영, 이상민 두 사람은 두 살 연상연하 커플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8년의 긴 시간 동안 두 사람이 연애를 해왔기에 주변 지인들은 두 사람이 별탈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위의 기대와 달리 이상민, 이혜영 부부는 불과 1년 2개월 만인 2005년 8월에 이혼을 하게 되고 이혜영이 이상민을 사기 혐의로 고소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져서 충격을 주게 됩니다. 이혜영과 이상민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결혼 기간도 짧고 이상민이 사업 때문에 집에 잘 들어가지 않았다니 그럴만도 하겠죠. 처음 이혼 발표 후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흔히들 말하는 성격 차이라고 했지만 이혜영이 이혼 후 이상민을 상대로 고소한 내용을 보면 이상민이 결혼 전인 2004년부터 총 22억 7천만 원을 가로챘다. 누드 촬영 계약금 및 수익금을 갈취했다. 결혼 생활 중 전 남편 이상민은 내가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10억 원을 빌리면서 내 이름으로 차용증명서를 썼다. 그로 인해 내가 대신 빚을 지게 됐다. 전 남편 이상민이 결혼 전에 몰래 내 인감 도장을 가져가서 8천만 원짜리 볼보 승용차와 1억 원짜리 BMW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갚지 않아서 내 방송 출연료를 압류당했다. 이혜영이 제출한 이상민을 상대로 한 고소장 내용은 위와 같았는데요. 고소장 내용만 보면 이상민은 아내를 상대로 사기를 친 굉장히 나쁜 놈 같습니다. 이상민은 이에 대해 이혜영의 누드 촬영은
본인의 의사결정이 가장 주요했다. 수입금을 갈취했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 누드 촬영 계약금으로 받은 5억 원 중에 3억 5천은 이혜영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라면서 내게 건네준 돈이었다. 수입 자릿수건은 이혼 전에 이미 대부분 갚은 상태였고 이혼 후 발생한 이혜영 출연료 가압류도 단 한 푼의 압류 없이 다 해지시켰다. 결혼 생활 중 이혜영의 개인 서류와 도장을 내가 보관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10억 원의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투자에 대한 사업 계획서 등은 이혜영에게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되어진 사안이다. 10억 원에 대한 차용금 또한 이후 내가 갚아야 할 돈임도 분명히 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혜영, 이상민 두 사람의 말이 상반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혜영 법률 대리인의 말을 들어보면 이번 사건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혜영 씨가 마치 돈 때문에 이상민 씨를 고소한 것으로 아는 면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혜영 씨는 전 남편 이상민 씨로 인해 출연료를 차압당했고 자신이 모르던 빚까지 떠안아야 했으며 위장이혼이라는 누명까지 쓴 채 채권자들에게 형사고소까지 당하게 되었다. 그 수위가 감당치 못할 상황에까지 이르자 할 수 없이 법에 의존하게 되어 이상민을 고소하게 된 것이다. 만약 이혜영 씨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휘말리게 된 일련의 사건들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면 이상민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의사가 있다. 이처럼 이혜영은 전 남편 이상민에 대한 고소가 처음부터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이 미워서가 아니라 전 남편과 관련되어 자신이 처해진 여러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상민은 이혜영과의 이혼에 대해 이혼은 한 인간으로서 커다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당시 소문이나 언론 보도 중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기도 했지만 굳이 나서서 어떤 말을 덧붙이거나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혼 이후에 생긴 일들이라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상민, 이혜영 이혼 사유는 이상민이 사업 실패와 사업 문제로 가정 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점이 맞습니다. 더불어 이혼한 전아내 이혜영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한 것 역시 이상민의 책임이 맞지만 이상민이 사기꾼으로 인식되는 것은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이상민 빚 69억 역시 그 빚을 다 갚기 위해 10년 세월을 보낸 그의 태도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빚 때문에 개인 파산은 생각해보지 않았다. 파산 신청을 했다면 마음 편히 살 수 있었을지 몰라도 거기서 내가 주저앉았다면 세상이 더 이상 내게 기회를 주지 않을 것 같았다. 내가 고통스럽게 빚을 갚고 있는 것이 잘하는 짓인지 최근에도 갈등하게 되는데 이게 잘한 선택이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다. 올해 초에 슈가맨이의 딸 서현의 추천으로 소환된 이혜영은 솔로곡 라돌체비타로 멋진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이혜영 곡 중에 많이 알려진 코코의 노래가 아닌 라돌체비타를 부른 것에 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가곡을 컨셉으로 불렀던 라돌체비타라는 노래는
이상민이 작곡한 노래라고 소개하면서 이상민이 최근 예능을 엄청 잘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슈가맨에서 이 노래를 선택한 것도 이상민 때문이라면서 최고의 뮤지션이었던 이상민이 시간이 되어서 다시 음악적 재능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라면서 이혼한 전 남편 이상민에 대한 애정 어린 격려와 쿨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